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기광입니다 금일 날짜 2023년 5월 7일이고 현재 시간은 오전 12시 49분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인데 같이 차트 보고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까 시향하고 또 종목브리핑 영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이 제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왔죠 빠질 때도 먼저 빠졌고 지지가 된게 바로 이게 바로 뭐라든가요 지지선 스포팅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지지가 되고 60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먼저 올라왔지만 이제 우량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가주가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 뭐가 올라간다? 중가주 올라가요. 그 다음, 한국 앵커 유전이나 EID, 이트론, e 이런 것들보다 저까지가 올라가요. 다시 또 돌아오는데, 지수가 바탕되려고 그러면 우랑주가 먼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3 0 1 이동평균선이 뭐가 된다? 서포팅 라인이 된다. 이점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렇게 관심 종목 창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만들었어야 되고, 또안 만드신 분은 이렇게 꼭 만들어 두시고, 매일매일 상가 치는 종목은 상가 치는 종목 관심 종목 만드시고, 신규 상장주는 상장 순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 가장 최근 상가친게 바로 뭐죠? 셀바오 휴문택인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게 1번주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올라가면. 상치고 이틀간 날아갔죠.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어, 최근 오래간만에 상장된 신규주 1번주다. 1번주 되면 무조건 뭘 찍으라? 2번주를 찍어주 되겠죠. 1번주 대박 나오면 2번주는 뭐다? 중박. 3번주는 뭐가 된다? 소박. 4번주부터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신규 상장주 허름인데요. 자, 바버 희망 텍트지니까 마이크로 투나, 어, 마이크로 투나노가 바로 이 상가는 아니지만 얼마까지 갔습니까? 22%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제가 딜리딩들리면서 저도 이때 돈을 한 천만 땄나요? 아, 18% 먹고 다 팔았고 우리 키프반 후보님들한테 카톡 보여드릴게요. 증거 제출해야 되니까 키프반 카톡인데요. 일단 보시면 지난주는 우리가 뭘 샀습니까? 상마가 만주 시간의 약세로 사마전자 매수했고, 성무전자 매수했죠. 카톡 다 드렸고요. 자, 마이크로 투나노가 상장될 때, 여러분 들 카톡으로, 급등주 마이크로 투나노, 시가에서 시가야 마이너스 5%선 매수, 손절가3% 잡고 하세요. 8시 55분에 카톡 드렸죠. 이쪽 보시면 막바로, 17%때 막바로 던져라. 16.7%, 17%, 18%가 올라갔거든요. 이날 다 매도가 되었다. 자, 기법반 회원님들 아프리카 방송하고 카카토고으로 리딩합니다. 하루에 두 개, 세 개인데. 다음 검색창 준서 투자고로 치시면 스코롤바를 쭉 내리면 기법반 성적 보고. 100% 오픈되어 있고 100% 공개되어 있죠. 진실 보고예요 지난주 5월 4일은 SD바이오메딕스 1%수시련그 다음에 성문전자 상마감 만족 시간의 약세 기법 20%. 5월 3일은 자이걸 9% 엠벤 제투자12% 인데요 자이걸 지난주 목요일날 팔았잖아요 아침 시가부터 시작해어3분 안에 다 팔아라 이때 27,500까지 팔았는데 안 팔았으면 큰일 났네 그죠 발음보다 직전 저점가 이탈되면 12,500원 13,000원까지 가는데 이 자이걸은 12,500원 13,000원 14,000원 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5월 15일 날 납입되기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강하게 가지고 2만 2천원, 3천원, 4천원 간다고 그러면 5월 15일 날 주가 납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지금 움직임 보면 자익을 납입되기 힘들겠죠. 자, 이렇게 마이크로 투나노가 땡겨 먹었고, 이번 주가 그러면... 토마토 시스템, 이거는 하면 되는가? 안 되죠. 이건 어디서 넘어왔나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에요. 자, 코넥스 이전 상장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럼 S, 바이오메덱스 3번 주인데, 손절가 딱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초가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시초가가 높게 시작했죠. 그래서 역시, 상마가 만드시간에 약세 기법이나 신규주 기법은, 일부 개미들이 매수해야 되지, 모든 개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법이라는 게 모든 김에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이걸 배운 거죠. 그래도 시가 어, 매수하고 시가 이하 마이너스 5%매수했어약1% 수입 보 팔았다. 다행이다 생각떼고 신규주는 방향 먼저 만다. 뭐 처박힌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삼화전자는 제가 또 금요일날 지난주 방수함에서 11,710원. 여기서 한 100원 차를 안사진것 같아요. 초급등 나왔죠. 여기서 까지가약 30%인데 역시 급등 유0비치 대박 나왔다. 마찬가지 상한가 마감됐는데 시간에 약세가 나왔어요 여러분 카톡 들어가지고 언제부터 샀습니까 만인 480, 만인 870, 만인930 이렇게 매수했다 마찬가지 성문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문전자도 상마감했는데 시간에 약세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카톡 들어가지고 얼마에 2700원, 2810원, 2740원에 매수했다 그래서 월요일 장에 올라가면 팔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삼천리는 우리 한가 풀리면서 여기서 하천날에서 팔아먹고, 둘째날 팔아먹고, 지난주 목요일 사가지 들고 있는데, 사자 말자 7에서 8% 수익 난 사람 팔고, 다시 떨어지거랑 살아있는데,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들고 있는 분도 있어요. 월요일 날, 어, 10% 수익 나거랑 하시든지, 아니면, 목표가 16만원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직장인반은 역시 문자 내 클릭하면 6종목 yes, 보유 중인데요. 두 종목은 가치주에 종기 가치주두 종목이고, 종목명은 가렸습니다. 자, 문자 내 오픈했는데, 삼천리 10% 수익 나글랑 팠세요. 삼천리 안산분, 현가 매수 10%수익 매도합니다. 또, 5월 3일은 엠벤지 투자, 이실은 하세요. 삼천리 매도합니다. 삼천리 매도하고 다시 파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직장인반은 3월 3일 에코프로 BM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딱 하나 손절 나갔습니다. 자액을 4% 손절 치고, 다음날 남성 6% 먹고, 자액을 9% 수실은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있다. 이때가 몇 종목 수실은 했다? 25종목 수실은 했다. 직장인 일주일 에두개 또는 세 개가 추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핸드폰 문자와 또 이렇게 단톡방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쭉잘 나가고 있죠. 제가 농담 삼아 앞으로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 싫어하는 거, 극북한 농담 은 자제해야 되는데, 악의적인 농담 아닌데 한 번쯤은 제가 성희롱적인 농담, 꽃이 잘라필까 이러니까 당신 변태가 치미야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삼천리달 리딩 내용이고 쭉 수익 잘 많이 났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직장 다니는 분들 편안하게 일주일에 두세 개만 한다 싶으면 핸드폰 문자와 단톡방 리딩 받는 직장인 반 가입 문의 주시고요 아무리 초보는 기반이 좋아요 기반은 하루에 두세 개 정도 아침에 항상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도 하거든요 아프리카 방송 듣고 카톡 리딩 받고 이렇게 성적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실 레벨이 높다, 중수 이상이다, 그러면 제로지반 감추드리는데요. 하루 몇 개? 다섯 개에서 많으면 스물 개 합니다. 초보는 절대 하루 다섯 개 못하고 스물 개 못해요. 왜? 이거 이시를 못하면 다음날 살돈 없거든요. 제로지반 성적 보고 보면 5월 4일에 12종목 수시실냈 했고, 한 종목 선절했고, 내용을 보시면 상항가가또한개 나왔죠 뭐가 상항가입니까 이하산업이 상항가나왔어 제가 좋아하는 이하전기가 올라가면 뭘 찍어라 명원순리로 뭘 찍어라 이하산업을 찍어라 그러더라 아니까 앞전에 삼화전자가 올라가니까 삼화전기 찍어서 우리 상항가두 방씩 다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로주반 사항가 이하산업 축하하고요 KB메탈도 크게 수입받습니다 자 그럼 일정 관련 이슈 관련 같이 공부 좀 해볼게요. 지난주 사안더는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인성 정보 이 정도 이게 뭐래 정실제에서 뭐라고 하는 건제 감조 드린 거죠. 응적 진료 관련 일정 보시라. 자 그럼 5 8일 세종목인데 설명을 드렸는데 삼화전자하고 성문전자는 뭐다? 여러분들 다 시간에 다들 샀을 거예요. 안산분들 사지 말고요. 산다 하더라도 전일 종가보다 이하내에 되고 적어도 9시 반 이전에 해야 됩니다. 9시 반 넘어서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9시 10분 정도나 5분 정도에 팔 거예요. 자, 삼천리는 아마, 유일하게 대주주가 매도하는 종목인데, 16만원 목표가 또는 여러분 매수가에서 10% 스위치 알아서 매도입니다. 자, 페라이트 관련주가 잘 가요. 그죠? 유니온 머트리얼즈하고 이지, 삼화전기삼화전자 돌아가면서 가고요. 다음 주 일정은 네옴시티가 많아요. 한미글로벌 별표 드릴게요. 현대무백스 이것도 역시 별표 함 다섯 개 드릴게요. 5월 8일날 어버이날 때 일정 보시면 역시 보다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방한한다. 이게 바로 뭐다. 한미글로벌이에요. 자, 이하산업이 관련 상항가 쳤죠? 상항가쳐니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알로코. 이 관련 일정 봐야 돼요. 역시 네옴시티 테마예요. 바이 코리아 1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바이오 관련주가 좀 움직였어요. 추가로 좀 움직일 만하고 이 관련은 신라젠도 좀 이런 보시된다. 신라젠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신라젠 차트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이날 추천했는데 추천하지 말자. 다음날 15% 올라갔을 때 파실 사람 팔고 다시 들어때살 사람 사고 들고 갈 사람 들고 와라. 얼마까지? 9,500원에서 만원까지. 중미주를 보시라. 짧으면 세 달, 길면 연말까지 간다. 매수가는 마냐 6300에 얼마 5800원 제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가면 우리 구독자님들 가입비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투자금 주거분도 있을 거고, 믿음이 안 가서 가입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라제 이런 거는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봐. 자, 우리 구독자님들 마지막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5월 주차도 뜻한 바, 계획된 바, 공부한 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주식 투자는 제 2의 직업이고 우리가 은퇴 이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직업입니다. 이걸 투기로 생각하고 돈을 일일이면 도박이고 돈을 꾸준히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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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면 주식 투자는 뭐예요? 재테크예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가 투기가 될지 도박이 될지 또는 재테크가 될지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과입니다. 필! 승! 와, 바쁘네. 일단 박스 뜯었고, 복사를 해야겠네. 외장화대 4개를 동시에 복사 뜨는데, 이게 외장화대예요다 넣어가지고 보시면. 영상말씀 먼저 한글빨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보시면 순서가 1비치부터 시작한 17비치 강연의 및 중기주 사항별 매매 국가급락했다 또는 작전의 투자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상항별 매매에서 조건 검색시 공시 보는 노하우나 고점연구 상항가 매매법 조건식의 낙주매매 비사매매 주식투자 기본을 클릭하면 해제가창 보는 노하우하고 재무제표 분석 전반지 매매 플로우 그런 매매라고 그래요 절대 매도 비치급 이런 상항금의 매도를 반드시 쳐야 된다 심화가정 클릭 하시면 작전지 고름노하우와 장애정맥이법 기본편 심화편 합숙법매매법 패턴매매 클릭하면 고의계곡자 갈매기패턴 레간제패턴 한말실자도 똑같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10권 정도 분량이거든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거니까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